조용히 하지. 그만 부분 걸고 조용히 해봐. 봐. 어, 그래 그래. 소개. 우리는 한솥밥 먹으면서 음악하고 있는 깔싸미들이고 해서 전하고 나는 좀 나가는 쌈디. 나는 힙합 비주얼. 그래. 나는 R&B 요정.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야. 이하이. 헬로 아니야 하이야. 헬로 아니야. 야. 그리고 나는 힙합 여신과 오픈이라고. 힙합 그쪽에 내 안테나가 좀 있거든. 원래는 소속도 소속인데 쌈디가 AMG 거기 그 대표님이었어. 맞지, 쌈디 맞아, 맞아. 대표였지. 아, 쌈 대표. 사장님. 대표 어. 했었는데. 양강 체제였다고.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 세력 싸움? 내려놨어? 아니, 세력 싸움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재범이, 우리 회사 사장 재범이가 워낙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티스트병에 좀 빠져 있었어. 아... 그래서 이제 뭐 재범이는 막 앨범 많이 내고 나는 근데 그 와중에 뭐 한두 곡 내고 이러니까 내 자리가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다시 을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대표를 이제 내가 알기로는 버카 쓰다가 걸렸다고 얘기 들었어. 자기 기름도 버카로 구는 거 아니야? 아, 아야 차 없어, 차 없어. 차 없어? 어, 그래. 그렇지. 거기 뭐 나름대로 그 거기 일단 양강 체제로 해가지고 어떤 그러면, 나름대로 뭐 어, 오늘 대전 다툼이라 그러나? 오늘 온 팀은 그러면은 친쌈파야? 친쌈파. 팀을 나누면 안 되지. 아니, 굳이 따지면 친 범파는 누가 있어 또? 정찬성, 정찬성. 제 범파. 야, 그 한 명으로 너무 파벌 싸움 때문에 정찬성을 여기. 소리야 정리를. 재범이가 파벌 싸움 때문에 하나 넣어놨네. 여러 야기들이 두덜두말. 어, 네. 안전하지. 이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고 하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 뭐든 물어보라고 딱 적어놨어 쟤들이. 어. 뭐든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놨어. 어. 진짜 궁금한 게 이제 플렉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장르잖아. 그러면 진짜 돈이 많은 거야? 돈이 없어도 약간 자기 수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얘기하지. 어. 그러니까 딱 아니, 그게 값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내 마음에 너무 들면 그게 가격이 아니더라도 사치 부렸다 약간 이렇게 그냥 표현을. 아니 그러면 처음엔 이래서 딱 플렉스 했을 때 기억나? 처음 딱 돈 좀 모아졌을 때. 어, 처음 모았을 때 집을 샀지. 사이먼. 그것도 버카로 산 거야? 아 그걸 어떻게 버카로 쓰는 거지? 근데 뭐 그거 뭐 하나의 한 명이 진짜 100명이에요. 야 진짜 조사가 되는 거 아니네. 내가 사임을 한 거라니까. 너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명이 나중에 믿어. 왜냐하면 얘가 2조 있다고 했는데 나한테 2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진짜 믿더라고. 나는 좀 믿고 기사화를 있었는데. 믿고 있었지. 그거 봐. 믿는 분 사람 아니니까. 쌈디하고 그레이하고 외복 1순위 가지고 서로 뭐 다툰다 이거. 저는 민민차인데 외모 애모. 후드가 개성 있고 잘생긴 거 아니야? 그치. 어, 나 앞으로 고꾸라지는 줄 알았어. 코드가 질리지 않는 얼굴이지. 어. 아,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지. 맞아.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 쌍꺼풀이 쌈대는 진하고 나는 무쌍이. 무쌍. 무쌍. 아예 전혀 다르게 무쌍. 생겼어. 약간 한국형 잘생김이고 약간 유럽 애기 같은. 애기 느낌. 유럽 유 맞아. 유럽 애기. 아니 하이가 봤을 때 회사에서 진짜로 외모 1등은 누군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잠깐만 너도? 야 너도? 왜냐면 코끼리 또 소개도 시켜줬고. 아니, 나도 됐고 왔어. 하이가 그냥 해봐. 그리고 다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 오빠는 좀 확실히 좀 친근한. 또 미스터 코는 옛날에 우리 근데 약간 동네... 소개팅할 때 착하다는 그딴 거. 옛날에 우리 되게 동네... 착하시네요. 집 앞에 그 붕어빵 팔던 옛날에도 이렇게 붕어빵 생겼다는 오빠 닮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그런 느낌. 붕어빵 아니 잘생겼다기보다 붕어빵 오빠랑 붕어빵이래. 미스터 코는 여러가지 보다 얼굴에 진짜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많아. 그러니까 울라프 있었고 그 유령 신부 남자. 아 유령 신부. 그 빅터. 오, 맞아. 약간 도비 있었고. 아바타 화장 지운 것 같기도 해. 아바타가 화장 지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줄 줄이야 지운 것 같은 느낌이구나. 제한 아바타. 그렇지. 아바타 들어봤어. 그치 있어. 아바타 있어. 털없고 파충류는 다 들어봤어. 마르고 새 쪽이야. 아 좋다 오늘. 근데 미스터 코어는
그 미스터 오늘 저 몇 개요? 샤이니가한테 뭐 예능 걸 많이 배웠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미스터 코? 형이랑 같이 이렇게 축구 예능을 한번 여행 예능을 간 적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딱 골을 넣어서 이긴 경기를 직관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대박이다. 직관에서 막 열기가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우리 예상보다 너무 이게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너무 다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딱 쪼그려 앉아 있는데 이미 다 지쳤어. 좀 예민해진 상태야. 근데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봤더니 손흥민 선수의 이렇게 옆모습이 딱 보여. 그때 딱 되게 지쳐있는 상태로 이러다가 딱 보자마자 손 선수! 손 선수! 한참 짜증내 내가! 엄청 웃으면서 힘들어! 손 선수! 풀어내! 풀어!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다가 뭐야 이게? 그래서 나 기운나. 아 이거 배워야 되는 거다. 이거. 완전 프로페! 호동 형이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쌈디가 사실 쟤랑을 늦게 왔잖아 예상보다. 우리 일곱 명 중에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진짜 싫어서 진짜 아베기를 고민을 했대. 아 진짜? 그게 잘못 들은 거지? 있나 없나? 있다 따로 얘기해라. 진짜? 있다. 근데 싫어한다기보다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경훈이야. 왜? 나? 왜 싫어해?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질투를. 왜냐면 왜? 우린 만난 적이 없어. 없지. 근데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 혹시 채채 알아? 내 조카? 엄청 귀여워. 채채 이쁘지. 채채? 너무 이쁘지. 채채라고 내 조카가 있어. 엄청 귀여워. 채채 엄마가 어? 경훈이의 어? 경훈이의 진짜? 어? 경훈이의 진짜? 광팬이야. 아, 뭐 일단 경훈이 얘네 여자친구야. 야, 재미없어 하지만 야, 그런 얘기 재미없어. 야, 그랬다, 나 진짜 쫄았어. 야, 그런 얘기 재미없지. 야, 진짜 쫄았어. 뭐 행여나. 네가 그랬잖아. 내 조카에. 그러니까 채채를 먼저 얘기했잖아. 나 그래서 경훈이랑 이래서 나 우리 진짜 아니 나 그래서 난 경훈이가 채채 주마등 다운도 봤어 지금. 야 그래서 그건 진짜 찐거 싫어. 실제로 경훈이 콘서트 전국 콘서트 다 따라다녔고 그리고 꿈이 뭐였냐면 민경훈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였어. 그 정도였고 민경훈 외에는 아예 가수를 몰랐어.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연애할 때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사이먼 쌈디잖아. 아니야 너 유명세 무지 따지는구나.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 나는 뭐 TV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예 나를 몰라. 아 민경훈 말고는 몰라. 민경훈 말고 몰라. 민경훈 음악밖에 안 듣고 야 동생도 많이 힘들었겠다. 채채를 그 출산하는 날이 경훈이 무슨 콘서트 날이었을 거야. 그때 우리 재수 씨가 채채 낳는 것 때문에 콘서트 못 간다고 막 울었어. 경훈이가 알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왜냐면 이게 자주 오신 분들은 우리가 얼굴이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오셨다가 보시는 거 같아. 아니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지. 네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어떻게 얘기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경훈아 너 나중에 콘서트 하고 그러면 이제 쌈디한테 연락해서 초대도 하고 그래라. 그래야겠다. 남편이랑 같이 초대하면 좋잖아. 자 코쿤 쓰러져. 자 코쿤 쓰러져. 야 너도 시원하게 웃어. 그래 그게 얼마나 좋아. 자 이제 내가 낼 퀴즈는 고등학교 시절에 관련된 퀴즈를 갖고 왔어. 교생 선생님의 얽힌 사랑에 이쁘는 좋아했구나. 남자분이 사랑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지. 너무 웃긴 일이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갖고 왔는데 선물도 갖고 왔어. 뭐래? 진짜 뭐가 있나 본데? 그 선생님에 관련된 잊지 못할 장면을 맞춰주면 돼. 잊지 못할? 이런 거겠지. 근데 젊은 교생 선생님이 학교에 출근을 한 거야. 그거 같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교복도 아니고 저거 우리 학교 학생은 같진 않은데 저거 뭐 그래서 교생 선생님한테 야 일로 와봐. 너 뭐야? 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이러고 나간 거지. 호코니. 맞는 거 아니야? 아예 관련이 하나도 없어. 정답! 아니라는 거지. 그게
이쯤부터 맹장면까지는 안 되지. 아, 일단은 그치? 특이하셨고 그 자신만의 세계가 항상 있으신 분이셨고 교생 선생님이 딱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완전 힙합이었어.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들어와요? 형? 저렇게?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교생 선생님. 교생 선생님 좀 딱 자신만의 세계는 있어 보인다. 자, 교생 선생님 오신다. 야, 잘생긴 선생님이 오시겠지? 교생 선생님 오신다. 교생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어? 아닌가? 유남생 듯한. 아, 아 이거는 백과 정답! 들어오셔가지고 신발 끌면 신인데 붕! 아니면 긴장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부스터 수근이 일로 와봐. 아, 또 내가 쓸 때가 있어? 수근이가 선생님이야. 어. 수업 끝났어. 나와. 아이 수업하고 자, 아, 다 자. 하여튼 선생님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첫 수업이라서 많이 긴장이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간에 봐요. 네, 네. 고생했어요. 네. 나오려고 그냥 열려있는 줄 알고 가는데 누가 문 닫아가지고 거기 뭉쳐서 쓰러졌어. 뭔가 그랬고. 비슷해. 어? 그치? 어? 이거야, 비슷해? 이런 거지. 비슷한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 코코넬이랑 이렇게 얼굴과 입술과 입술이 맞췄어, 이렇게. 붙였어, 뽀뽀를 해버렸어. 아니. 아니면 교수님이 척 들어와서 좀 군기 잡으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숨을 쉬었어. 아니야? 일단은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 계단으로 이거 복 아니 저 야간 야, 오랜만에 재현 정답 나오네. 재현 정답. 어. 야간이잖아 야간. 야간. 아 거울인데 이러고 들어왔어. 다 안에서는 다 보였고 밖에서는 안 보이는 줄 알고. 아니야. 아니면 수근이 형 저거 교생 선생님이래서 아, 늦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뛰어다가 첫 번째 수업을 써. 첫 번째 수업을 써. 진짜. 아 저런 거를 이겨내. 어떤 거야? 야 정답 줘 이제 선물이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줄게. 이게 너무 결정적이야 이게.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내가 되게 떠들고 있었어 여기서 되게 빠르게 이렇게 어 맞네 그거 딱 걸어오시더니 창문을 확 열고 야 조성우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 이렇게 거꾸로 되셨어. 아니요 정답 조용히 안 해 하고 탁탁 오면서 창문 꽉 열고 야 강호동 갔는데 창문이 튕기면서 야 강호동 찡탁 어 재밌었어. 어 진짜 미쳤어. 그러니까 저기서 얼굴에 손이 찔렀나? 아니 특이하신 분이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분이시냐면 학교에 이렇게 나방이 많이 들어오잖아. 어. 그러면 뒷문으로 야 조성우 나방이 남자가 무서워? 나방이 무서워? 이렇게 하고 앞문으로 그 나방 날라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 조성우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거 99.9 아니야. 그러니까 문 열고 야 조용히 하고 문을 타, 이렇게 창문을 닫았는데 얼굴을 이렇게 막았어. 아까는 이제 몸이 거의 튕겨서 아니고 몸이 거의 바뀌고 나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닫으신 거야. 얼굴을 등에 한테 이렇게 닫으신 거야. 자기가 닫았잖아. 얼굴까지 뺀 거야. 항상 긴장이 많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정답. 산타제 꽁트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되게 많으시죠. 선생님 캐릭터 그래. 캐릭터가. 어. 처음에는 분들이 있지.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놀림도 많이 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교생이 끝났을 때는 다들 울면서 끝났어. 다 친구처럼. 아, 되게 추억이 많았겠다. 아니 우리 미스터 코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 항상 두발 규제를 피해서 도망 다녔었어. 와. 야, 그래도 너희는 도망 다녀도 되는 시대 살았구나. 그래서 8시에 도망
가기 위해서 학교를 맨날 7시에 갔었는데 이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자고 저녁 7시에 간 적도 있어. 아침 7시인 줄 알고. 학교를? 일요일 날. 야, 너 그 교생 선생님이랑 잘 맞았겠다. 아니, 저녁 7시는 아침 7시랑 많이 다르지 않아? 아 근데 저 아침 7시에 가도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어둡고. 맞아 어, 맞아. 언제쯤 내가 이게 저녁 7시라는 걸 알게 됐을까? 아무도 오지 않죠. 학교까지 갔어. 학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두발 규제를 피해서 일찍 가면 맞아 일찍 가요. 내가 불을 처음으로 켜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 불을 착 켜놓고 야 오늘은 절대 안 걸리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러고 누워도 있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니 해가 웬만하면 뜰 텐데 계속 깜깜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해가 되는 게 내 친구는 항상 아침에 뽀뽀뽀 음악을 듣고 깨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더 자고 다음 날 뽀뽀뽀 전화 하루 전화 잠을 오느라고 기절하면서 내가 오줌도 안 쌌냐 했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다시 8시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와, 대박. 서울에 올라온 초창기에 자주 했던 행동이 있어. 그게 뭘까? 서울만 연습했나? 사투리 안 들키려고. 사투리 안 들키려고? 계속 끝말만 올렸나? 아, 여기 아니요? 아, 내가 되게 심다 봐. 여기 홍대 여기 어디에? 요. 신촌이 어디로 가면 되나? 요. 영철이가 지금 거의 한 80% 맞춘 거 같아. 벌써? 접근은 내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경상대에서 올라온 애들이 자꾸 서울말 쓰는데 강박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간판에 있는 거를 다 읽으면서 서울말 연습을 한 거야. 아니. 정답. 서울 사람인 척하고 서울말을 했어. 아, 아닌데. 말을 거의 안 했어. 어? 그냥 메뉴 뭐 이런 거 시키고 올 때 이렇게 손님 뭘로 드릴까요? 아 그래도 정답 외국 갔을 때 하는 거 단답으로 했어. 네 아니요. 근데 거의 비슷해. 지금 다 답을 던져주는 것들이 행동은 포함돼 있나? 행동이란 올라왔는데 여기가 다 이제 길이 다 쓸잖아. 처음에는 이게 길을 모르고 드리블거리 되게 돼 이렇게. 그렇지. 너 소나기 어디 행기마 행기마 배고파요. 아니 근데 저 장난 아니고 두리번거리는 거는 전 세계 원수니까. 근데 그게 재미한 거야. 이 연기 길도 모르는데도 그냥 두리번거리는 거 진짜 전 세계 원수. 모르는 거. 와 진짜. 야, 인정. 근데 어때?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저 빌딩 좀 뭐예요? 아니야, 오답이야. 아니야? 아니야. 얘네 이게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좀 사기를 몇 번 당한 후에 했던 행동이야. 보통 서울 상경한 사람들 호동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기를 당한 근데 호동이한테 막 사기치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러네. 아, 택시 타고 그래서 사투리로 아이씨 여의도요. 그럼 여의도를 이상하게 가는 거야. 맞아. 내가 알기로만 예를 들면 옛날 얘기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렇지. 5,000원이면 가는데 예전에는 맞아. 지금 만 얼마에 가니까. 그래서 서울 사람이 그래서 택시를 무조건 말을 안 하고 여의도. 여의도요? 이렇게 계속 끝에만 울렸어. JTBC. 어디? 압구정동? 끝에만 울렸어. 99.9% 맞췄어. 정답! 이건 맞았어. 그러면 씨 맞췄는데. 톤을 깔고 그냥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압구정. 흘려서. 정답! 짧은 입경 한 번에 소득을 이렇게 와! 흘렸네, 뒤에. 택시 타면 목적지만 말하고 말 끝을 안 맺었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 그냥 타면은 자 손님 어디 가실까요? 청담 사거리 가주세요. 하면은 이게 내가 분명히 이게 한 8,000원 나오는 거리인데 한 16,000원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타면 어디 가실 거예요? 하면은 영등포 구청. 모르겠다. 어디라고요?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청담 사거리. 네? 박세. 이 길로 가줄까요? 저 길로 가드릴까요? 저. 사투리 나왔어. 저. 저 길까지 나와요. 저 길로. 그러니까. 길로. 그러니까 저 서울 그냥 토박이로 봐?
차가운 그 서울 남자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디로 가, 손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상하게 맞겠네. 자연스럽게. 약간 좀 기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발음을 고치기 힘든 거는 사실 일요일, 월요일. 알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던 거는 몽땅 연필. 몽땅 연필이 안 된다고? 몽땅 연필이 아니라 아예 몰랐어. 몽당이라는 거. 표준어는 몽땅 연필이 아니야. 몽땅 연필이야. 맞지. 아니, 경상도만 그거를 몽땅 연필로. 몽땅 연필이 몽땅? 몽땅 연필이 표준어야. 몽땅 연필이라고 하지. 나도 몰랐지만.